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리라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걸이 예쁘게 하는 법이에요. 오늘의 액세서리 컨텐츠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브랜드 안나 루이사 뉴욕 협찬 제품들도 이루어졌고요. 이제 옷들이 이렇게 투박해지고 근데 네크 선들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목폴라, 라운드, V넥, 더 깊은 V, 보트넥, 넥라인마다 어울리는 목걸이는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액세서리를 좀 더 젊어 보이게 세련되게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시작할게요. 이렇게 V넥에는 라운드 목걸이가 어울리거든요. 넥선을 반대로 가면 돼요. 하나만 해도 임팩트가 있는 이 체인 목걸이를 했고요. 체인 목걸이가 이번 시즌에 유행이기도 하고 또 이 체인은 무난하게 하기 좋은 체인이어서 선택을 했어요. 길이도 좀 짧게 나와서 하기가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V넥이 좀 깊이 파진 경우, 그리고 너무 많이 파졌어. 여기가 많이 남아. 좀 허전해. 허전한 경우에 레이어딩을 해줘요. 레이어드를 막 2중, 3중 해줘요. 이렇게 3단 레이어링까지. 레이어링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 되게 화려하고 임팩트 있게, 그리고 이렇게 주렁주렁 할 때일수록 귀걸이는 안 하거나 깔끔하게 해주는 게 예쁘거든요. 여기까지 주렁주렁하면 신라 공주 같다고 했잖아요. 심플한 귀걸이 이런 거 하나 딱 해주고 레이어링 이렇게 해주는 게 예쁘다. 우리 아줌마들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 긴 목걸이 이렇게 입고 외출 이렇게. 그것도 난 내 스타일 아닌데. 그 다음에 셀리는 스타일, 셀리는 컬션에서는 이렇게 목폴라에 체인을 했다. 셀리는 나오는 체인은 막 이런 부담스러운 체인인데 이 체인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죠. 이렇게 자켓 입고 이렇게 나가면 이 정도 포인트는 우리가 줄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보이더라. 어떤가요? 되게 가볍고 데일리로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추천. 저라면 목걸이 안 해요. 목폴라는 이 목폴라대로 이렇게 목부터 이렇게 좀 연결되면서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그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 목걸이를 해야 되나? 포인트를 준다면 귀걸이 같은 거를 좀 임팩트 있는 걸 해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즐겨하는 안나 루이사 귀걸인데 되게 볼드해요. 왔어? 이렇게 체인 목걸이든 그 어떤 목걸이에든 잘 어울리는 귀걸이, 아무데나 하기 진짜 좋은 귀걸이. 저는 목걸이 귀걸이를 세트로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믹스매치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어떤 목걸이에도 잘 어울리는 귀걸이가 이런 되게 기본 링귀걸이에요. 베이직한 링귀걸이, 너무 크지도 않은 좀 작은 똑 이렇게 되어 있는 링귀걸이로서 제 거의 데일리 귀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라운드 넥이 좀 애매하잖아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런 기본 목걸이를 하면 포인트도 안 되고 너무 베이직하다. 그렇다고 너무 긴 목걸이를 하면 이것도 너무 아줌마 같죠? 알아요. 저도 아줌마인데 젊어 보이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저는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게 라운드 목걸이를 해줘요. 체인 목걸이 같은 거 집어넣어도 살짝살짝 보일 때 이렇게 임팩트가 있고, 꺼내도 자연스럽게 넥라인하고 연결이 되면서 괜찮다는 거죠. 가장 기본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전형적으로 하면 세련돼 보이지가 않거든요. 남들과 다르게 했을 때 시크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무심한 듯 툭 해서 라운드 넥에는 은근슬쩍 이렇게 보이게 해준다. 이렇게 제일 데일리로 많이 하는 아이템이 이거거든요. 이 뱃목걸이 안나 루이사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맨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 넥 입었을 때도 이렇게 보였을 때 적당히 임팩트 있으면서도 좀 무난해서 데일리 아이템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기본 셔츠를 입었을 때 어떻게 목걸이를 하는 게 예쁜가? V 목걸이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팩트 있는 목걸이 라운드 하나만 하거나 레이어드 목걸이를 이렇게 하는 게 예쁘죠. 데일리로 많이 하는 목걸이가 진주랑 이렇게 섞여있는 이런 라운드 목걸이, 이거는 이거 하나만 해도 뭐 굳이 레이어드 안 해도 이렇게 V로 파진 거에다가 해도 라운드 해도 어디에 해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목걸이하기 애매한 목선이 이 보트넥인 것 같아요. 보트넥, 사실 이 보트넥의 정석은 목선을 거슬러라, 완전 반대되는 목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예쁜 거거든요.
이후로 길게 길게 하는 거, 이런 보트넥, 이런 마린티에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길게 늘려뜨린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평소에 데일리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여기에 주렁주렁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는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아줌마들. 저를 포함한 아줌마들. 근데 이것도 그냥 무난하죠. 그렇게 시크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기본 기장의 목걸이를 여기에 떨어져서 짧죠. 짧아서 또 애매해. 진주 목걸이가 어울려요. 라운드 진주가 예쁘다. 짧게 맬 수 있는 초커 느낌은 나 라운드 진주 같은 걸 해주면 제일 좀 여성스럽고 깨끗하고 무난하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브랜드 안나 루이사 뉴욕.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가 몇 년째 잘 하고 있는데 색도 안 변하고, 아무튼 실버를 한번 처음으로 픽을 해봤어요. 이 목걸이를 딱 발견을 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에 이 초록색 펜던트가 이렇게 있는데 포인트가 있어서, 임팩트가 있어서 너무 반해가지고 이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 이렇게 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같이 귀차니즘 심한 사람들은 목걸이를 이렇게 잘 안 될 때 짜증 지대로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때 너무 편해. 그냥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으면 돼. 너무 편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 채널을 꾸준하게 봐주시고 꾸준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고마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연말쯤에는 항상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뭐 그냥 아무 말이나 쓰셔도 돼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 랜덤 돌리기로 뽑아가지고 액세서리를 좀 선물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런 거 보내드릴 거예요. 예쁘죠? 이거는 서지컬로 되어 있는 목걸이인데요. 하고 자도 알러지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냥 캐주얼하게 포인트로 하기 되게 좋거든요. 원래 길이대로 하면 좀 이렇게 길거든요. 여기 중간중간에 고리 연결 부분에다 끼워지거든요. 이렇게 끼워져요. 그래서 이걸 뒤로 넘기면 이렇게 짧게 멜 수 있어요. 예쁘죠? 제가 체인 목걸이가 유행이라고 했잖아요. 유행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예뻐요. 이건 아예 짧게 나왔어요. 조정할 수 있는 여부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 초커처럼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목걸이들을 제가 다섯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골드 컬러도 있어요. 그래서 골드가 어울리시는 분들은 골드, 실버가 어울리시는 분은 실버. 제가 맞춰서 보내드릴 수 있으면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요즘 진짜 추워졌죠. 그래도 연말이고 바쁘지만 틈틈이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금방 또 올게요. 안녕.